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얘네들 통분 먼저 할까요? x 세제곱 플러스 1로 통분을 하자. 자, 그럼 얘한테는 분모분자 x 플러스 1 곱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할게요. 그러면 됐나? 자,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통분할까? 그럼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을 거고, 자, 요놈 곱하고 마이너스 올라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왔을 거고, 얘는 통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와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그럼 얘랑 얘랑 사라졌을 거고, 그럼 한 번만 더 계산.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요거 계산해서 얼마? x.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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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면 얼마 남았어? 플러스 1 남았죠?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될 거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오실 거니까, 한번더 약분할까요? 얘네들이 약분해서 뭐 남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만 남으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분모를요, 내가 뭘로 통분할까요? a-b에 a-b, b-c, c-a라고 통분을 할게요. 따라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 있어요? ab, bc 없네? 그럼 분모 분자에 뭐 곱할까? b-c 곱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야가 c-a로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위로 하나 올릴까, 그러면? 그럼 야 계산하면 자, 뭐 돼요? 마이너스 a 곱하기 b-c가 나왔을 거고, ab, bc 누가 없는 거야? ca가 없나요? 자, 그럼 c-a 곱하면서 a-b 만들라고 위에 마이너스 주면은, 마이너스 b 곱하기 얼마? c-a가 나왔을 거고요. 자, AB가 없나요? AB, BC, CA 있는 거 맞지? 그럼 저기다가 누구 곱해줘? A-B를 곱해줄까요? 그러면서 또 마이너스 위에 올려주시고,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C 곱하기 얼마? A-B만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분자만 정리할게요. 분자만 정리하자. 그럼 마이너스 AB 플러스 AC에 마이너스 BC 플러스 얼마? AB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BC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얘랑 얘랑 사라집니까? 얘랑 얘랑도 사라지고 얘랑 얘랑도 사라져버렸네? 만약에 분자가 뭐가 돼버렸어? 0이 돼버렸어. 그럼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0이 나오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네 개가 있으니까 두개두개짝 지어서 내가 뭐할 거야? 정리를 할 건데. 예전에 우리 뭐네 개씩 두 개씩 짝 지었을 때 보면 얘랑 얘랑 더해서 값이 똑같고 얘랑 얘랑 더해서 값이 똑같아요. 그런 거 봤는데 여기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자, 뭘볼 거냐? 뭐 일단은 내가 뭐 할까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묶어서 통분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 분자가 조금 더 간단해질 거거든요. 됐까?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좋은 게 뭐냐?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의 차가 3이 나오지. 얘네들의 차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통분하고 얘네들이 통분해서 계산하고 얘네들이 통분해서 계산을 할게. 자, 둘이 통분해주시면 누가 됩니까? x-2에다가 x+1에 야 올라가면 얼마 들어와? x+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x-2 들어와주시면 되는 거고, 자, 뒤에 있는 거 둘이 통분하자. 그럼 x에다가 얼마가 나와요? x+3에 야한테 x+3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한테 x 곱하면 요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요렇게 정리하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가 보니까 x-2에다가 x+1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사라지면서 둘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왔죠. 될까?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자가 얼마가 돼? x 곱하기 x+3에다가 x 사라지게 만들려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묶은 거야. 그래서 분자도 뭐가 들어와요? 3이 들어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통분해서 올라가 볼까? 그럼 자, 얼마가 됩니까? x 곱하기 x+3, 그 다음에 x-2, x+1에다가 요 놈한테다 약 곱할까요? 3x, x+3, 그 다음에 플러스 3에다가 x-2, x+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그러고 나서 계산 한번 해보자. 자, 분자만 다시 한번 더 정리합시다. 자, 3으로 묶으면서 정리할까? 3으로 묶어주면서 안에 거 정리해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3x 들어왔을 거고, 뒤에 거 정리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2가 들어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한번 더 계산. 3에다가 그러면 2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2x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2로 묶어봤자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네. 그럼 쭉 다 쓰면 되겠다. 자, 쓸게요. 자, x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2도 한번 묶어주자. 그럼 6 곱하기 얼마가 나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인수분해 바로 하면서 가죠. 자, 첫 번째 거 인수분해 하면 a 플러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로 묶을까요? a 묶으면 a 마이너스 6 나왔을 거고, 곱하기 a 플러스 1 그대로 가시고, 위에 거 인수분해 a 플러스 2, a 플러스 3이라고 나와주시고, 나누기 바로 곱하기로 고치자. 그럼 야 인수분해 하면은 a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a 플러스 3에다가, 야는 그럼 a 마이너스 1만 남아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날라가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a 플러스 3,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a 플러스 2,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6, 얼마? a 마이너스 6 날라갑니까? 그럼 누구만 남았어? a 플러스 1분의 a입니다 하면서 이것만 남으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공부 먼저 해주실까? 그럼 자, 얼마 됩니까?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다가 바로 들어갈까? 그럼 정리합시다. a 제곱 플러스 얼마? 2ab 플러스 b 제곱에다가 얘한테 a 마이너스 b 한번 곱하면 플러스 얼마가 되죠?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얼마가 될 거야? b 제곱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좀 이따 계산하기로 하고, 일단 아직은 나누기 맞나요? 다시 한 번 더 통분. 그럼 a 마이너스 b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들어와 주시오? a 플러스 b에, 야도 또 전개, a 플러스 b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그 다음에 얼마 나옵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곱하기로 고치면서 계산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자, 얘랑 얘랑 사라졌죠? 그러면은 자가 얼마가 됩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두 배의 얼마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만 남았을 거고, 곱하기 하면서 얘네도 역수 취합계. 근데 마이너스가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집니까? 그럼 분자에 누구 남았어? 4ab만 남았네. 분모는요, a 올라가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가 들어가 주시면 될 거고, 얘네들이 뭐 됩니까? 약분돼서 사라집니까? 2도 하나 약분할까? 그럼 내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쭉 정리하면 얼마 나옵니까? 2a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나와요. 따랐나? 그러면서 ab가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3이니까 6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요, 5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 연산 B를 하는 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하랍니다. 맞아, 말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럼 자, 뭐 들어가? 앞에 거 더하기 얼마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위에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따랐나요? 그거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다가 분자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러면은 x제곱 얼마 바로 갑시다. 플러스 5x만 6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인수분해 하죠. 그러면 x로 묶으면 x 플러스 1,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로 바로 갈게요. 자, 요거 인수분해에서 분모 가야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얼마 나옵니까?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야, 인수분해에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날라가는 거 찾으러 가볼까? 얘랑 얘랑 사라집니까? 그리고 또 누가 사라지죠, 그러면? 얘랑 얘랑 사라지죠? 될까? 그럼 남았는 거 곱해주시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6분의 얼마 나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 원래 정확하게 풀면 통분 해야 되지만 우리 뭐 할 수 있어? 야, 인수분해에서 보면 자, 뭘 거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 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7, 그럼 자가 얼마가 나와? x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얼마 됩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bx 플러스 c가 될 건데 어떡하라 그랬어? a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얘 지우면서 얘를 지우라 그랬죠. 그러면서 x에 얼마 집어넣어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누구 값이 나올 거야? a 값이 나올 거야. 맞아? 그럼 얘 앞에 마이너스 1 들어가 주시면 자가 얼마가 됩니까? 분모가요? 1 나옵니까? 그러면 그럼 3분의 얼마가 됐어? 6이 나왔을 거니까 얘가 뭐가 될 거야? a 값이 될 거야. 맞아,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2가 나올 거다. 될까?
그러면서 A한테 뭐하고 E 주고 이제는 이제 뭡니까? 얘가 0되는 건 없으니까 통분하러 올라가야 되겠죠? 자 올라가고 올라갑시다. 자 분모 안 쓸게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양한테 X 플러스 1 곱할까? 그럼 얼마 되죠? 2x 플러스 c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했는데 지금 분자에 누가 나와줘야 돼? x 플러스 7이 나오란 말이죠. 따라왔나?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b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x 가 얼마 됩니까? b 플러스 cx에 플러스 얼마가 돼? c가 그러면 x 플러스 7이 나와달란 말 맞나? 자, 2차식부터 계산, 얘랑 얘랑 계산해주시면 얼마 되죠? b 플러스 2x제곱. 자, 1차식 계산, 그러면 플러스 얼마 됩니까? b 플러스 c 마이너스 2x에 상수항 계산해주시면 c 플러스 2가 그러면 x 플러스 7이 나오란 말이지. 맞으면 바로 나왔네? 얘가 어차피 0이 돼야 되니까 b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여기 집어넣는 것보다 얘가 낫죠?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얘가 1이 됩니다. 보다 얘가 7이 됩니다가 낫지? 그럼 C가 얼마가 나와주시는데 5가 나와주시는데 지금 나한테 뭐 해달랍니까? A에서 B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달라 그랬죠? C를 빼달라고 얘기했는 거 맞아?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야 0 되는 거 야를 뭐하라 그랬죠? 지우고 X에 얼마 집어넣어줘? 0 집어넣어줘. A값 얼마? 1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x 플러스 1만 하나 지우고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자가 분모가 0이니까 안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뭐 했어요? 지금 야 x 플러스 1에 제곱이 깔렸으니까 요만큼 지워주시면서 x에 얼마 집어넣어줘?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나온다 그랬죠? c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 거 맞아? c가 그럼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요까지 가고 통분을 합시다. 야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맞아?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할까? 뭐 통분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x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할게요 그냥. 될까? 그럼 좌변은요 1이 남았을 거고 우변은요 x 하나 약분되고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나 날라가면서 b 곱하기 x 곱하기 얼마가 나와?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양한테는 x 플러스 1의 제곱 날라가니까 요거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b만 찾으면 되죠. 정리합시다. x제곱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2x 플러스 얼마 1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얼마가 됐어요? x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요걸로 갈까요? 이제 2차항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럼 b는 얼마가 나와주시면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돼. 얘네들 다 곱해달래요? 얼마 나와요? 1 나오면 되겠네.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뭐 앞에 거 두 개씩 쭉 통분하면서 갈까? 자 통분하면 자 뭐 되죠? 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1분의 그 다음에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자 계산해서 올라가자. x 플러스 1에서 내가 뭐 할 거야? x 빼기 1을 빼는 거죠. 맞아 그럼 얼마만 남아요? 2가 남아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나 쭉 가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2 얘네 둘이 먼저 통분.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x4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야한테 곱하면 또 뭐 됩니까? 계산하고 들어갈게. 2x제곱 플러스 얼마 2에다가 야한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그럼 분자에 누구만 나올 거야? 4만 나왔을 거야. 규칙 나오죠? 그러고 다시 x4제곱입니까? x4제곱 플러스 1분의 4를 공분 한번 더 해주시면은 자 얼마 나옵니까? x 얼마 8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자 또 계산하시면 뭐 나올까? 쭉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 얼마 나왔을 거야? 8 나왔겠죠 그러면? 계산된 거 맞나? 그러면 저기서 내가 a가 얼마 8이고요? b도 8이니까 얼마 나와요? 64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1, A2, A10만 나무래. 뭐하란 말이야? 얘들 사라지라는 말이죠. 얘네들 사라지면 얼마를 만들어? 1을 만들어 그러면? 그럼 X에 얼마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까? 2를 대입하면 끝났죠 그냥. X에 2 들어간 분모 얼마가 됐을까? 1이 됐을 거고 분자는요? 2의 9수 플러스 1 나왔을 겁니까? 그리고 야한테 2 들어가면 야가 뭐 돼? 1 되고 분모 다 1 되는 거지. 그게 얼마 나왔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가지고 얼마? A10이 나왔을 거니까 2의 9수 얼마 나오죠? 510이 나옵니까? 거기다가 1 더해달라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분자랑 분모가 차수가 똑같다 뭐부터 해주셔야 됩니까? 차수를 낮춰야 되겠지. 한번 쓸까요? x-1에다가 내가 뭐 써? x-1 만들어주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1에다가 2에다가 x 플러스 1 들어가 주시고, 그럼 2x 플러스 얼마니까 2가 나온 거 맞아? 근데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1이 써줘야 됩니까?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2 플러스 1 나와주시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들어가주시고 마이너스 4가 나왔네. 맞아, 그럼 상수항 맞춰주려면 플러스 1 나와야 됩니까? 됐지? 자, 뜯어씁시다. 그럼 얼마 돼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또 뜯어 써주세요. 그럼 얼마 되죠?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한 번 더 뜯어 써줄까?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저것도 뜯어주시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졌죠. 알았어요? 자, 그러고 누구를 묶을까요? 생각해봤을 때 일단 내가 뭐 할 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 묶자. 됐나요? 그럼 얘네 둘이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 얘네 둘이 먼저 계산을 할게. 자,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하면서 통분하면서 바로 올라가자. 자, 그럼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x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올라가서 x 플러스 2의, 그 다음에 많이 달고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됐나? 거기다가 또 누구 남았습니까? 지금 얘네 둘이 남았어, 지금. 둘이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얼마 x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따라왔나? 얘한테 많이 달고 올라온 거죠.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얘랑 얘랑 사라집니까? 얘랑 얘랑 사라졌네. 될까? 자, 그리고 계산 많은데 빨리 씁시다. 여기 분자 3 남았고요. 여기 분자에 많이 3 남았지. 한 번 더 통분.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다가 맞아, 분자 옆에다 계산할게요. 야 올라가면 자 얼마 됩니까? 3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야한테 한 번 더 곱하면요 마이너스 얼마죠?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되어 따라왔습니까? 자, 요것만 먼저 전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 전개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나올까? 따라왔어요? 자, 3도 전개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곱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얼마? 3x 플러스 6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사라졌습니까? 얘네들도 사라졌네. 누구만 남았어? 마이너스 6x만 남아주시면 됩니까? 누구 찾아달래요? 아, 이거 찾아달라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차수 낮춰야 되는데 안 보였으면 직접 나와서 하셔야 되지만은 보입니까? 이거 뭐 있어? x제곱 플러스 x가 있는데 야 3으로 묶으니까 앞에 게 얼마 나와? x제곱 플러스 x 분자랑 똑같은 거 나오네. 그러면 마이너스 뒤에 거둬요. 3x제곱 마이너스 x에 얘를 3으로 묶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x 들어오고 플러스 4만 남는 거지. 맞아? 못 봤으면 직접 나와서 하셨어야 돼요. 자, 그럼 얘네 둘이 또 뜯어줍시다. 그러면 3 플러스 얼마? x제곱 플러스 x분의 5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뜯어서 주시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분의 4가 나와주시면 되죠? 자, 사라지고 한 번 더 통분하면 끝납니까, 그러면? 자, 통분하기 전에 내가 뭐 할까요? 인수분해 먼저 할까?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5가 나왔을 거고 야, 그럼 x 곱하기 얼마가 나와? 3 x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9대 4가 나왔을 거니까 야대 통분하면 지금 뭐만 나와주시면 돼? x에다가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로 통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야한테 얼마 곱해주시면 돼? x 플러스 1 곱해주시고요. 야한테 얼마? 3x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만 곱해주시면 됩니까? 자, 전개하고 계산해서 쓸게요. 자, 전개하면 자가 얼마 나와요? 1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곱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4 나옵니까? 한 번 더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11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 9가 나와? 약분되는 애 있나요? 없네. 요만큼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 뭡니까? 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가 되는 거 맞나요? 야는 x제곱 플러스 1의 인수지. 그럼 그걸 만들어내봐. 봐봐. 그럼 야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3제곱 마이너스 1 만들어주시고 다시 플러스 1 해주시면 식이 안 바뀌지? 맞나요? 자, 그리고 플러스 다시 한번 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3제곱 플러스 1 만들어주시고 마이너스 1. 맞아. 거기다가 지금 내가 마이너스 2x 남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인수분해하면 뭐 됐을 거야?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왔을 거고. 맞아. 야, 인수분해하면 다 뭐 되죠? x 3이야? x 얼마? 플러스 1에다가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뜯었을까? 이렇게 뜯었을까요?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x 마이너스 1 남았을 거고. 따라오고 있어. 플러스 얼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만 남아주시면 되고. 자, 요렇게 뜯는 거예요 지금. 맞아. 얘네 둘이 약분해주시면 지금 누구만 남아요? 플러스네.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만 남아주시면 되죠. 거기다가 2x를 뺄 거래. 아, 간단하게 하려고 나온 거네.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시고 2x가 사라져버렸죠. 됐나? 통분하면 끝났습니까?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아. 분자 한번 계산하고 쓸까? 야한테 곱하면 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야한테 곱하면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얼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옵니까? 그럼 얘랑 얘랑 사라졌죠? 얘랑 얘랑 사라졌죠? 분자에 누구만 올라와 주시는데? 마이너스 2x만 올라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 좋아하는 꼴이죠. 얘랑 얘랑 붙어서 지우고 뭐 하기로 했어? 남아있는 분모를 곱합시다. 바로 쓸까요? 밑에다가 x 곱하기 얼마 x 플러스 9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자 뭐 하라 그랬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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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라고 얘기했는 거 맞아? 얼마 들어와 주시면 됩니까? 9가 들어와 주시면 되죠. 그러면 a도 얼마? 9가 되고 b도 9가 되죠. 얼마 나와요? 18 나오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n에 3 들어가랍니다. 얼마 되죠?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4분의 얼마가 됐을 거고, 1이 됐을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f4 들어가면 우리 좋아하는 꼴이네요. 또 x 플러스 4, x 플러스 5분의 얼마 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만 쓰죠. 자, 10만 바로 쓸게. 그러면 x 플러스 얼마 10에다가 x 플러스 11분의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내가 뭐해? 얘랑 얘랑 지우고 얘랑 얘랑 지우고 맞아. 남아있는 분모 뭐 알았겠어요? 곱해요. 얼마 나와? x 플러스 3, x 플러스 11이 나왔을 거고 분자 다 더하라 그랬죠? 3에서부터 10까지 1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죠. 한 8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A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A값이 3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B가 A랑 B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럼 B는 11이 나와주시면 되고 C는 얼마가 나와? 8이 나와. A랑 B를 더한 다음에 얘를 빼자네요. 얼마 나와주시면 되죠? 6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8이라는 얘는요, 보니까 자가 뭐가 나오는 거야? 2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플러스 그 다음 야는 뭐 되는 거죠? 그러면은 4 곱하기 6분의 1 나오니까 규칙 찾았어? 플러스 뒤에 건 뭐야? 6 곱하기 8분의 1 나왔죠. 또 좋아하는 꼴.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차가 2가 되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인데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22분의 얼마가 나와?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고 또 쭉 다 지워주시고요. 분모 곱하면 얼마가 나왔어? 2 곱하기 22에다가 2, 4, 6, 8에서 20까지 갔으면 1이 몇 개 있는 거야? 분자가 10개 있는 거 맞아요? 얘가 그럼 10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약분해 주시면 끝났지? 22분의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fx분의 1을 먼저 구할까? fx분의 1이라는데 1, 2, 3 해서 49까지 집어넣으란 말이죠. 자, 저거 바로 인수분해. 아까 인수분해하면 참 못해죠. 작은 거 먼저 쓸게. 2x-1분의 2x 플러스 1을 맞나? 분의 1 나와주시면 됩니까? 1 들어가면 얼마 되죠? 1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3 곱하기 5분의 1. 또 좋아하는 꼴이 나왔네. 그러면 플러스 띵띵띵 나서 49에다가 2배하면 얼마가 됩니까? 98이 나옵니까?
그럼 야가 얼마가 나왔어? 97 곱하기 99분의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또 얘네들이 붙었는 거 쭉 다 지워주시고 남아있는 분모를 곱하면 얼마? 99분의 항이 몇 개입니까? 1이 몇 개 있는 거야? 49개 있단 말이죠? 그럼 49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분모수 계산하러 갈까요? 자 분모 문자에 최소 분배수 곱해주시고 그럼 자가 얼마 나옵니까? 야부터 쓸까? 자 쓰면은 야 얼마 됩니까?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x에다가 그 다음에 요까지만 쓴 거야? 맞아 그럼 분의 1 맞아 요까지만 써보죠. 알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더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할까? x 마이너스 잘 따라와요. x 마이너스 곱하자. 그럼 저기서 계산해 주시니까 자가 얼마 나와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분의 x 마이너스 1만 남아. 그럼 얘랑 얘랑 사라졌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해 있는 거 맞아? 그럼 야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잘 봐요. 여기다가 지금 들어간 요만큼 요게 다 쓸까? 자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 먼저 쓸게. 그럼 마이너스를 얘를 주면 자가 얼마가 됐죠? 1 플러스 따라왔어? 그러면서 얘만 써주시면 됩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다 쓴 거 맞나요? 자 그러고 나면 얘랑 얘랑 뭐해서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통분하면 끝났습니까? x분의 x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나와? 얘 마이너스 1으로 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예쁘게 쓸까요? x분의 x 마이너스 1이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또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할까요? 1 플러스 x 여기도 내가 뭐 곱할까? 1 플러스 x 곱하자. 자 그럼 fx라는 애가 얼마 나옵니까? 1 플러스 정리해서 보면은 자 한번 환산해도 됩니까? 요렇게 적용하면 x 플러스 1 플러스 1 얼마? x 플러스 2 들어와 주시면 됩니까? 거기다가 x 플러스 1이라 쓸게. 한번 더 통분해도 되지만 그냥 야한테 k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주는데 6분의 11이 나와주시는데 그럼 야한테 k 들어가 1 플러스 얼마?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얼마가 나와? 6분의 11이 나와. 그럼 넘어가서 보면 얼마 되죠?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얼마 나와주시면 되죠? 6분의 5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지. k가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4 나오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가 자연수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할까요? 자 한 번만 쓸게. 그냥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얼마 5랑 n 플러스 8에 다 곱해야 되겠네. 맞나요? 자 곱하면서 갑시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n 플러스 5 사라지고 n 플러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8 맞나? 마이너스 n 플러스 8 사라졌겠죠? 그러면 n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n 플러스 5 나올 거고 자 분자도 곱합시다. n 플러스 2 사라지면서 n 플러스 5 그 다음에 n 플러스 8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5 사라집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8이 나와주시면 될까요? 따라서 자 정리할까? 그러면 야 정리해서 보면 자가 얼마 됩니까? n제곱 플러스 10에 n 플러스 16이고요 야 정리해서 보면 n제곱 그 다음에 얼마죠? 플러스 7에 n 플러스 10 나옵니까? 얘네들이 뺄 거라 했으니까 자 정리하고 쓰려고 그러면 얘랑 얘랑 사라졌을 거고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 3에네 맞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 플러스 6만 남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얘도 정리할까요? n제곱 플러스 13n 플러스 얼마가 되죠? 40에 맞아. 야도 한 번 더 정리해.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16이 나옵니까? 얘네들이 또 뭐하라 그래? 쭉 빼라고 얘기를 했네? 맞아. 그럼 빼니까 얘랑 얘랑 사라졌을 거고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 3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한테 내가 얼마를 빼요? 16을 빼요. 그럼 얼마 남았어? 플러스 24가 남았는 거 맞나?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으로 일단 한번 나눌까? 나눠집니까? n 플러스 2분의 만약 n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8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죠? 분자가 분모가 차수가 똑같아. 또 뭐 해야 되죠? 차수 낮추러 가야 되겠지? n 플러스 2분의 그럼 n 플러스 2 플러스 6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뜯었을까요? 그럼 얼마 나왔어?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얼마가 나와? 6이 나왔을 거야. 얘가 자연수가 되네. 얘가 자연수가 될 거면 어차피 얘는 뭐가 돼주시면 됩니까? 자연수니까 얘만 자연수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맞아, 그럼 6분 내, a 플러스 2가 제가 뭐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홍수가 나오면 안 돼. 아마 막 1을 빼버리면 0이 돼버릴 거니까. n 플러스 2가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돼. 6의 약수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1하고 2하고 3하고 6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얘는요,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얼마죠? 1하고 4가 나왔을 건데, 얘는 뭡니까? 정수죠. 맞아, n이 정수니까 얘네들 다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몇 개 나왔어? 4개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야대들이 다 자연수가 되니까 얘네들 자연수로 만들어. 자, 무슨 말이냐? 자, 19분에 만약 43이라는 건 2 곱하기 19, 38입니까 이게? 만약 38에다 얼마를 더한 거에 5를 더한 거지. 맞나?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뜯어서 써주시면 자가 얼마가 되죠? 2 플러스 얼마가 되는데 19분에 5가 나왔을 거라고. 따라서 무슨 말이지? 야, 2 플러스 19분에 5가 나왔을 거니까 얘가 그러면 A가 그냥 2가 될 거란 말이지. 맞나? 그럼 얘가 2가 될 거란 말이고 얘가 얼마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2가 될 거란 말이죠. 맞아, 얘네들 역수를 취할 거야. 역수 취한 자가 얼마가 됩니까? 자가 5분의 얼마, 19에다가 플러스로 얘네들 역수 취하면 분모가 1 되는 거, 분자는 얼마 되는 거죠? 플러스가 아니고 B 플러스 얼마, C 플러스 D분의 1분의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양은 또 뭡니까? 그러면 15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4를 더한 거지. 나오고 있나요? 그럼 얘네들이 또 이렇게 뜯어서 써주시면 자가 얼마가 됩니까? 3 플러스 5분의 4가 나왔을 거라고. 맞아요. B값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A값이 된 거고요. B값이 얘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또 그럼 이만큼이 얼마란 말인데 5분의 4라는 말이잖아. 그럼 얘네들 역수를 취하면 자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5가 그러면은 다시 얼마 되죠? C 플러스 D분의 1이 나온다는 말. 맞아, 그러면? 그럼 얘는 바로 써도 됩니까? 1 플러스 4분의 1이 그러면 C 플러스 D가 나와야 되니까. C값은 그러면 1이 나와주시면 되고 D분의 1. 맞아, D값은 그럼 얼마가 나와주시면 돼? 4가 나와주시면 돼.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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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곱하라는데 얼마가 나옵니까? 24가 나와주시면 되니까.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내가 뭐 해주시고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얼마? x제곱분의 1 들어왔을 거고 플러스 얼마로 묶을까요? 2로 묶을까? 그럼 얼마 나와?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왔을 거고 상수하면 마이너스 1 나왔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할 거야? 양당이 x로 나누는 거 맞나? 그럼 x로 나누면 x 마이너스 얼마? 2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데가 0이 나왔을 거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이 그럼 얼마가 나와주시면 돼? 2가 나와주시면 돼. 끝났죠? 곱셈공식 변형쓸까요? 그럼 자 얼마 나오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나와주시면 되고 얘들은 그냥 하면 되네. x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러면 얘가 얼마? 얘가 2예요. 제곱하면 4.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 6이 나왔죠? 이거 계산하시면 18에다가 그럼 플러스 2 들어가면은 4에서 내가 뭐 할 거야? 1을 빼주시면 됩니까? 얼마 나와? 21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내가 뭐 할까요? AB분의 1을 곱할까요, 그러면? AB분의 1 곱하면 자, 뭐 되죠? B분의 A. 만약 b분의 a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b 하나 약분되고 a분의 b가 그럼 0이 나왔을 거니까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가 얼마가 나와? 3이 나와. 맞아, 그럼 야 뭐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세제곱 플러스 이거 세제곱이죠. 맞아, 곱셈공식 변형 쓸까? 뭐 됩니까?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에 얼마가 됩니까?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야 3 들어가면 27에다가 얼마? 9를 뺀답니다. 얼마 나와요? 18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양변에 x 나눌 거죠? 하면 x 플러스 바로 쓰자 x분의 1이 야 넘어가서 그러면 만 3이 나와주시면 될 거고 야 인수분해 뭐 되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나와요? x 플러스 x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그럼 저거 한 번만 더 변형 써주시면은 자, 양 얼마 되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그럼 내가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이제. 만약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을 바로는 못 구할 거고요. 제곱이 그러면 얼마가 나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들어가면 9에서 4 빼서 그럼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제곱이 얼마가 됐을 거야? 그러면은 5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x 마이너스 x 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왔을 건데, 약간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요 놈보다 얘 값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자, 헷갈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씹어 넣어봐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될 거니까 양수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저기 나왔을 때 x 마이너스 x 분의 1은 뭐가 나와야 돼? 양수니까 루트 5가 나와주셔야 되겠죠. 끝났습니까? 들어갑시다. 9에다가 2 빼면 7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5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1 루트 5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쭉 정리할까요? 그럼 b분의 a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 c분의 b죠? c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a분의 b에다가 a분의 c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c만 남습니까? 자, 통분되어 있는 애들 먼저 계산할게. 자, a분의 얼마가 나왔을 거고 b 플러스 c가 나왔을 거고 b 찾으러 갈까? a랑 a랑 보면 자 얼마 됩니까? b분의 a 플러스 c가 됐을 거고 플러스 c분의 얼마가 나와? a 플러스 b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근데 a 플러스 b, b 플러스 c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a가 나와.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된단 말이야? 얘 마이너스 a 될 거란 말이죠. a 플러스 c는 넘어가면 뭐 되고 얘 마이너스 b가 될 거란 말이죠. 얘 마이너스 c가 될 거란 말이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통분 먼저 할까요? 얘들 통분하면 내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로 통분을 할게요. 그럼 ab, bc가 없네. 얀데 b 플러스 c 곱하기로 하고요. 얀데 ab, bc 있죠? 그럼 누가 없어? c 플러스 a 곱하기로 하고 ab가 없네요. 그럼 얘가 a 플러스 b를 곱할게. 됐나요? 자, 그럼 바로 전개하자. 자, 바로 전개하면 자, 뭐 나옵니까? ab 플러스 ac 플러스 bc 플러스 얼마가 나와? ab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나오죠? ca 플러스 얼마가 나와? bc가 나왔을 거니까 ab가 두 개, bc도 몇 개가 나와서 두 개, ca도 두 개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그럼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에다가 그 다음에 두 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내가 뭐 할까 보니까 여기다가 내가 뭐 할까요? 양변에 abc를 곱할게. 맞아요? 그럼 내가 야부터 썼다고 생각하냐? 결국엔 누구 남아? ab 더하기 bc 더하기 c 남는 거 맞나요? 얘가 뭐가 될 거라고? 0이 될 거라고. 그럼 분자가 얼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0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요? 0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들 정리할까? 자, 정리하면 뭐 되죠?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c제곱분의 1이라는 데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정리하는 거예요. 얼마 되죠? a제곱분의 1 플러스 b제곱분의 1 플러스 c제곱분의 1에다가 둘이 곱하고 2배 ab분의 얼마 2에다가 플러스 bc분의 2에다가 플러스 ca분의 2라고 쓸까요? 그러면 그럼 얘랑 사라집니까? 자, 알았어. 그리고 양변에다가 다시 뭐 할까? abc 곱할까요? 자, abc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양은 지금 0이야, 좌변이. 맞아. 0은요, 그러면 2배에다가 결국엔 약분하고 묶었어. 누가 들어올 거란 말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남아주시면 되는 거 맞아?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가 될 건데? 0이 될 건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요. 곱셈 공식 변형 쓰면 뭐 되죠? 자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얼마가 나올 거야? 3abc가 나오는 거죠. 대가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가 사라져 버릴 거란 말이지. 맞아? 그럼 야가 지금 결국엔 야가 분자가 뭐가 된단 말이에요? 3abc만 남을 거란 말 맞아? 약분하시면 얼마 나와주시면 되죠? 3 나오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랑 같대요. 뭐 할 거야? 얘네들은 k라고 잡을까? 어떤 숫자로 같아졌겠죠?
자, 넘어가보자. 그럼 자, 얼마 됩니까? X 플러스 Y라는 애가 3K가 됐을 거고, Y 플러스 Z라는 애는요, 4K가 나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Z 플러스 X라는 애는 얼마가 될 거야? 5K가 될 거야. 맞아? 얘네들 뭐 할까? 한 방에 답을 해봐봐. 답은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입니까? 그럼 두 개에 얼마 되죠?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애가요, 얼마가 나왔을까? 12K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가 나와? 2K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근데 X 플러스 Y가 얼마래? 3K래. 요만큼이 3K라 했지. 그럼 Z가 얼마가 나와주시면 되죠? Z가 3K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Z가 3K랍니다. Y는 그러면 얼마? K가 나와주시면 되고, Y가 K니까 들어가주시면은 X는 그럼 2K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서 자, 3제곱 하면서 들어가자입니다. X 3제곱 8K의 3제곱에 플러스 Y 3제곱에 Z 3제곱이요. 27K 3제곱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러면 그리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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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자입니다. 6K 3제곱 나와주시면 돼요. 한 번 더 계산을 할까? 그러면 자가 얼마가 됩니까? 36K 얼마가 되죠? 3제곱 맞아? 9만 더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6K 3제곱이죠? 약분 한 번 더 얼마 됩니까? 6분의 1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 Y, Z가 있었을 거니까 X가 3K, Y가 얼마? 4K, 그 다음에 Z가 얼마입니까? 5K요.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한테 들어가면 자 얼마 되죠? 3K에다가 4K 빼고 그 다음에 5K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K에 그 다음에 3 곱하랍니다. 플러스 1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줍니까? 5K가 나와주시는데요. 자 분모 얼마 되죠? 8K에서 4K를 빼니까 4K가 남아주시면 되는 거고 12K에서 11K를 빼니까 K만 남아주시면 되는 거 맞아? 약분하면 얼마 나오죠? 4분의 1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한 문자에서 정리할 건데 Y가 두 번 나왔을 거니까 X도 Y에 관한 식으로 쓰고 Z도 Y에 관한 식으로 쓰자. 그럼 X는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Y라 쓰면 되는 거고 Z라는 애는요 5분의 4Y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들어가면 약분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자 X 대신에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2분의 3Y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되죠? 5분의 4y가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에 또 들어갑시다. 2분의 9y에 y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야한테 들어가 주시면은 3배를 곱한데 마이너스 5분의 얼마가 나와? 12y가 나옵니까? 따라서 자 y 약분할까? y 약분하고 그럼 2분의 3 플러스 1 플러스 5분의 4에 그 다음에 2분의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12가 돼요. 될까? 자, 분모 문제 10 곱할게요. 자, 10 곱해주시면 자가 얼마가 됩니까? 15에 플러스 10에, 그 다음에, 8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한테 10 곱하면은 45에다가 10 빼고, 그 다음에 2를 한 번 더 24를 빼달라는 말 맞아? 자, 계산할까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5에 8 더할 거니까 33분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해서 35, 35에서 얼마? 24를 한 번 더 빼면 11번 남아요. 약분하면 끝났네. 3분의 1이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한 문자를 상수 취급하고 연립하듯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를 상수 취급할까? 세븐 X를 상수 취급할게. Y는 그럼 마이너스 2Z 맞나요? 걔가 마이너스 X가 쓰고 그 다음에 약도 넘어가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얼마? 2Z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X가 나왔죠. 왜 그랬어요? Z 그럼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바로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더해주시면 자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2y가 만 4x가 됐을 거니까 y는 그럼 2x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y에 2x 들어갈게. 넘어갔어. 그럼 마이너스 2z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x 나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z는요 얼마가 나오죠? 2분의 3x라고 들어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들어갑시다. 그러면 x에 대해 다시 다 정리해주시면은 x제곱에다가 y제곱하면 4x제곱에 Z를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9X제곱에 따라왔나요? X랑 Y를 곱하랍니다. 그럼 야한테 X만 한 번 더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2X제곱에 Y랑 Z를 곱해요. 얼마? 3X제곱에
맞아, 그럼 Z에다가 X 한번 더 곱하면은 2분의 얼마 됩니까? 3X 제곱 나옵니까? 맞아, 그럼 저기서 X 제곱 한번 알려주시고, 1 플러스 4 플러스 4분의 9에, 그 다음에 2 플러스 3 플러스 얼마가 나와 2분의 3이 나옵니까? 분모 문제에 다시 얼마 곱할까요? 4 곱할게. 대가가 야 5잖아. 5에다가 4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0에다가 얘까지 계산 29에, 그 다음에 5에다가 얘 곱하면 얼마가 되죠? 20에다가 6 더하란 말 맞아? 26 나와주시면 됩니까? 약분돼요? 안 되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한 문자인데 또 정리를 하자. X 대신에 내가 뭐가 들어갈까? 1-2y분의 1이 들어갈게. 그러면 Z분의 4라는 애는요, 자가 뭐 됩니까? 넘어가서 보면 1-2y가 나왔을 거고, 4분의 Z는요, 그러면 1-2y분의 얼마가 됐을 거야? 1이 되겠죠. 역수치했어요. 양도에 4 곱하면 Z는요, 그러면 얼마 나왔고, 1-2y분의 4가 나왔을 거고, X분의 4를 구해야 되네? 자, 그럼 약분분 X가 그러면 얼마 됩니까? 2y분의 2y-1이 됐을 거고, 역수. X분의 1이요, 그러면 2y-1분의 2y. 여기다가 내가 뭐 할 거야? 4를 곱할 거야. X분의 4가요, 그럼 얼마가 나와? 2y-1분의 8y가 됩니까? 맞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뭐 하라 그래서 더 하라 그랬어. 예, 그러면은, 야, 얼마 됩니까? 2y-1분의 분모 문제 마이너스를 곱할게. 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얘네 둘이 더하자입니다. 그러면 2y-1분의 얼마 나오죠? 8x-4요. 8y-4요? 4로 곱하면 얼마가 나와? 2y-1 나오는 거죠. 사라지는 꼴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얼마만 남아? 4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저기서부터 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정리할 건데 x, y, z 개수가 다 다르네. 만약에 그럼 뭐에 대해 정리할까? x가 두 번 있으니까 x를 상수 취급할게요. y-3z가 그러면 얼마가 돼요? -2x. -3y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z가 그럼 -x가 나오나? 따라서 야 3배에서 밑에 쓸게요. 그러면 3y-9z가요 얼마가 되죠? -6x가 나오나? 얘네들이 뭐 해주실 거고요? 더 해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8z가 그러면 얼마가 나왔죠? 마이너스 7x가 나왔어요. 숫자가 별로네. z가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 8분의 7x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z 야한테 들어갈까? y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8분의 21x가요? 마이너스 2x가 나왔을 거니까 y는 그러면은 야가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6x지. y가 그러면 8분의 얼마 5x 나와주시면 됩니까? 들어가면 끝났겠죠? 그럼 x에다가 플러스 y 들어가면 8분의 7x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5x 들어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x 날리고 1 플러스 8분의 7에다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분모 분자에 8 곱하자. 이렇게 쓸게요. 자, 분모 문제 8을 곱하면요, 8에다가 7 더해서 얼마? 15분의 8에다가 5를 빼네요. 3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5분의 1이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저기서 보니까 지금 내가 뭐가 있어? 표를 그려요. A 학교가 있을 거고, B 학교가 있었을 거고, 합격했는 애들이 있을 거고, 불합격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런데 저기서 지원자 수는요, 1:2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체가. 자, 그러면 합격자 수의 B가 3:4죠. 그러면 사람 수로 잡아. 야가 3의 1명이면 얘가 4의 1명이 나와야 되고, 불합격은 2:5가 되는데, 그럼 야가 2B명이면 야가 5B명이라고 잡을까, 그러면? 따라서, 그럼 얘네들이 다 더하면 A 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는요, 3A 플러스 2B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야는요, 얼마가 나오죠? 4A 플러스 5B가 나왔을 건데, 얘네 둘의 B가 얼마가 나와? 1:2가 나온다 했어. 맞아, 그럼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아지면 되겠죠? 그러면은 외양부터 쓸게. 6A 플러스 4B가요, 4A 플러스 얼마가 나와? 5B가 나와. 맞아, 그럼 야 앞으로 넘어가면은 2A가요, B로 넘어오면 B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B 대신에 2A를 쓰라고. 그럼 야가 얼마가 된단 말이야? 얘가 4A명이 된단 말이지. 따라서 여기까지. 근데 합격률, 합격률이 뭐야? 전체 사람 수 중에서, 7A명 중에서 내가 뭡니까? 합격했는 사람 수 3A를 말하는 거죠. 대가 그래서 얼마가 나와? 7분의 3이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 넓이랑 B 넓이의 B를 물어봤는 거 맞을까? 그럼
D가 제일 작은 사람에게 걔를 A가 잡아도 되지만 어차피 마지막에 A가 약분 될 거야. 만약 B만 물어봤죠. 그럼 나는 그냥 이거 1이라 잡을게요. 야길이 1이라, D의 한 변의 길이를 1이라 할게. 그럼 야길이가 1이면 요만큼 길이도 1 나왔겠죠?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나왔어?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내가 하면은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나왔어?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니까 야길이가 3이 나와주시면 되죠? 따라서 그럼 야길이가 3이 됩니까? 얘 길이가 3이 돼버렸으면은 A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왔을 거야? 5가 나왔을 거야. 만약 A 넓이 얼마가 나오죠? 25가 나왔을 거고 B, D 넓이는 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25대 1 나오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1학년, 2학년 남학생, 여학생 표 그릴까요? 그러면은 저기서 봤을 때 1학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학생이 있었으면요, 여학생도 있었죠, 지금. 됐나? 자, 읽어봅시다. 1학년은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1대2, 야가 A명이면 여기는 2A명이요. 자, 2학년은요, 얼마? 1대5. 그럼 여기가 B명이면 여기 얼마라고 쓰면 됩니까? 5B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비가 4대 11이요. 맞아? 그럼 남학생 1학년, 2학년 합친 게 A 플러스 B명이고요. 여학생이 2A 플러스 얼마? 5B명이 나왔을 건데 얘네 둘의 B가 얼마가 나와? 4대 11이 나온단 말이죠. 따라왔어요? 자, 외양 회복이 내양 회복과 같대요. 얘네 둘이 먼저 곱하면 11에 A 플러스 11B가 그러면 곱하면 얼마? 8에 A 플러스 20B가 나옵니까? 따라서 자 앞으로 넘어갑시다.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은 3A라는 얘가 D로 넘어가면은 9B가 나와요. 그럼 A 대신에 내가 뭐라 쓸까? 3B명이라 쓸까요? 그러면은 자 써보자. 그럼 얘는 몇 명이야? 야 3B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 2개 해야 되니까 6B명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그러면서 내가 뭡니까?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1학년 학생 수 그럼 전체 학생 수 이만큼 다 더할까요? 그러면 자, 얘네 둘이 더하면 9B에다가, 그 다음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와? 6B가 나옵니까? 둘이 다 더했으면 그러면 15B명 중에서 내가 누구요? 1학년이요? 몇 명? 9B명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BB 약분하고 3으로 한 번 더 약분해주시면은 5분의 3이 나와주시면 되겠대요. 됐죠?